역사보고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전포구문과 천성은 정황으로 구성된 총 10개조의 임시헌장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 9월 17일에는 의정헌법이 공포 독립전쟁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1925년 7월 임시의정헌은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 중경에 안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념 인사들을 영입하였습니다. 1943년 8월 합작전을 수행하였고 1944년 4월 임시정부도 열린 대국을 하던 중에 8월 15일 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8월 조국 광복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애국 선원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뒤안길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김병우 청주시 의장님, 청주시 의장님, 박경미 남부 보훈지청장 시기에 독립 만세되고 무장 투쟁, 외교 활동 등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청주 신건식, 신규식, 연병호, 이광, 정태희한 희생을 바탕으로 마침내 광복을 입원했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충북은 대한민국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이곳 청남대에 위치한 우리 가족 한번 부르겠습니다.